I'm not where I'm supposed to be. 어? 아. 가은 씨랑 만나는군요. 본인스러운 옷을 입었네. 토요일날도 어떤 거 입을래? 저는 갈색. 갈색? 그럼 나도 토요일날 갈색으로 준비할게. 가은 씨도 무스탕 입던데 똑같이 입은 But there's so much noise around, so much noise around, constantly fighting for space. 오, 역시. Need to clear my mind. need to clear my mind. 늦어서 미안. 어, 진짜 커플 룩이네. 드디어 뭘 먹을 수 있다. 배고프지? 어, 메뉴 좀 고르자. 이런데 어떻게 찾았대? 친구한테 물어봤어. 나 원래 잘 안 와. 이거 먹으면 되는데. 그날 오빠의 새로운 모습 봤지. 어, 진짜? 같이 몰라보자고. 오빠. 저 의자 이거 옷 좀 놔주라. 왜 너무 길어? 어, 조심 조심. 아까 오빠 무스탕 입으라 해가지고 나 진짜 착하게 입었지 않나? 너가 갈색 입자며. 나는 이거 생각했지. 대충. 어때? 여기 와서. 너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내가 또 일주일 선배야. 일단 오빠는 정말 좀 잔잔한 물의 돌멩이 같고 여기서 발표하는 거야, 지금? 발표하는 거야. 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아, 그래? 아, 나는 이렇게 1대1로 봐. 다들 몇 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또 안 되고. 톡 됐으면 톡으로 데이트 신청했을 거야? 아, 뭐 만나서 말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좀 뭐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그 문 있잖아 문 밑으로 편지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7시에 어디로 와 이러고 오빠 어때? 나는 아직 며칠 안 돼서 나는 좀 사실 그냥 그랬거든? 근데 어제 와서 데이트 처음 했잖아. 아,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정말? 네, 밖에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이런 게 다 아, 배우고 있어, 진짜로. 재밌게 해줘야겠네. 아니, 뭐 막 그렇게 재밌게 해주지 않아도 아, 재밌게 해? 어, 그냥 지금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아, 일단. 아주 순수하네. 이게 내가 쓴 건가? 어. 아, 난 반팔이 편해가지고 반팔 잘 입어. 이런 거 강렬 감성 아닌 것 같은데. 어, 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눈썰미가 있는 사람. 근데 의류 사업하면 오빠도 모델 쓰지 않아? 모델 쓰지 않는데 우리 외국인만 써. 왜 한국인 모델 안 써? 우리 생각인데 한국인 모델 쓰면 우리가 한국 사람 대상으로 판매를 하니까 한국 사람 얼굴 우리가 많이 알잖아. 그 얼굴 보고 아, 이 사람 어떤 스타일 옷을 입을 것 같다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 근데 그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런 거 없애고 근데 동양인 모델은 동양인 모델만의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네, 진짜. 왜 꽃 안 먹어? 꽃을 어떻게 먹어? 피운 꽃일 수도 있잖아. 오빠 먹어. 왜 나는 꽃 안 먹어? 꽃을 먹진 않아. 왜? 식용, 보통 저런 거 식용이잖아. 넌 뭐 좋아해? 간장게장. 또? 한강. 한강은 왜? 그냥 좋아. 가면 좋아. 약간 그 뭔가 차올라. 느낌이? 응. 뭔가
그 늑대가 잘 보면은 막 이렇게 되듯이. 나는 한강에 가면은 그냥 좋아. 오늘 가서 그냥 한강 보다 오는 거야? 여름에 그런 데 가서 책 읽어도 좋고 자전거 타도 좋고 잘 찾아보면은 장기 두는 데도 있다. 장기를 둘 줄 알아? 아, 장기를 둘 줄 알아. 이렇게 되게 넓게 물어본 거지? 뭘 좋아하냐고 한 게. 그치. 오빠는? 생선. 생선? 생선 좋아하고. 난 일단 좀 밝은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좀 이런? 아, 분위기가 밝은 거야. 그래? 파워 긍정 이런 게 있어야 돼? 파워 긍정이야.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한 게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걸 티를 안 내는 게 사실 별로 안 힘든 거였나? 상대적으로? 아니야, 똑같이 힘든데 금방 털어내는 그런 거. 서로 도와줘. 왜냐면 힘든 일이 좀 약간 생각의 차이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안 힘든 거니까. 그런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여기 왜 다쳤어? 아, 여기 일하다가 우리가 손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긁혀. 아. 그래서 여기 말고도 여기. 아, 그러네. 다 긁혀 있고 이렇게. 참 솔직하고 담백해. 생각보다 빡세지 않아? 어제 늦게 집에 들어왔잖아. 근데 이게 기분이 좋아. 아, 그래? 어, 그래서 그렇게 뭐 힘든 느낌이 없어. 박력 터진다. 오빠한테 데이트하면 안 좋아하려나? 뭐야? 내가 데이트 짤 때. 남자들이? 응. 상관없지 않을까? 열심히 짜고 있는데 응. 쉽지가 않아. 좀 마음 편하게 짜. 응? 마음 편하게. 아, 근데 나는 진짜 막 데려가보고 싶었던 데 다 데려가고 싶고 내가 먹어봤던 거 중에 최고로 맛있는 거 먹여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 처음 온 사람한테 소개하듯이. 남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을 거. 내 생각에는 남자들 약간 시각적이니까 오히려 그냥 그날 내가 빡세게 꾸미고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그치,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어딜 가느냐는 별로 안 중요하지. 내 빨대 맞지? 너 상관없어? 응. 상관없어, 아예 이렇게 맞습니다. 여자 진짜. 이거 아무리 봐도 식용국 같다니까? 아, 오빠 먹어보면 안 돼? 그럼 가위가위보 할래? 어. 진짜 먹기다. 지면 먹을 거야? 어. 그럼 대신 이 초록색까지 다 먹어. 아, 그냥 그거 그냥 다 찍어서. 그래? 둘이 그 남매야 남매. 가위바위보? 뭐? 보통 이런 건 제안하는 사람이 걸리네. 아, 나 뭐 중국까지 걸리면 어떡해? 안 그래, 내가 살릴게. 진짜? 어. CPR 할 줄 알아? 아, 병원 데리고 갈 줄 알아. 병원 데리고 갈 줄 알아. 맛있어, 맛있어. 저기요. 저기, 여기 있던 꽃이요. 네네.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한번 물어봐요. 대단하다, 너. 꽃을 먹어? 대단하다. 내가 꽃을. 어, 얄미워. 자기가. 꽃을 사줘야겠네. 장난꾸러기. 아, 진짜로 나 꽃을 안 먹어.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안 돼요? 먹어도 먹어도. 아, 먹었어. 네. 맛있으라니. 되게 통짜게 잘 먹어요. 편안해. 이런 게 있잖아. 만약에 다른 오빠들이었으면 막 눈치 보다가 막 아니야, 먹지 마. 막 이랬을 거거든. 근데 그러면 사실 다정한데 재미는 없잖아. 대신 재밌어.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어떻게? 여자들 넘었네? 2시에 만나기로 했어. 2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응. 여자들? 뭐 놀자고 그랬는데? 둘이서? 아, 셋이서. 그럼 나 어디가? 오빠? 뭐 끼랑 끼든가.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아, 진짜? 끼랑 끼든가. 아, 집에 가서 남자들이랑 있는 구단은 그치. 나는 너네를 만나러 온 거지. 형들 만나러 온 게 아니니까.
진짜 나도 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솔직하다. 나? 응. 와, 여자랑 있는 게 좋대. 야, 김강렬, 와, 이 친구. 바로 이 자세죠. 너희를 만나러 온 거지. 강렬 씨 팬 되겠어, 날 보다 보니까. 멋진 남녀가 진짜 이 합을 겨룬 듯한. 아니, 저는 두 분의 데이트가 그 중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딱 처음 만날 때 있잖아요. 아. 너는 뭘 좋아해? 우와, 너 되게 신기하다. 친한 친구가 처음 친해질 때 그런 대화 같이. 그러면서 사랑으로도 이어져 가나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 강렬 씨 보고 강은 씨 좋아할 것 같다는 게 둘이 내가 보기에 비슷한 느낌이라 그런 건데 근데 같은 이유로 둘은 케미스트리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100을 놓고 봤을 때 80만 놓고 뒤에 20을 잘 못 보셨군요. 이강은 씨 마지막 표정 보셨어요? 그 20을 보신 거예요? 나 지금 2시에 약속 있는데 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원래 아, 그죠, 그죠. 2시에 약속 있어. 그럼 진짜. 어, 그래? 그럼 약속 가야지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어, 그럼 나 뭐 해? 나 뭐 해? 그럼 나 어디? 근데 거기서 원래 어, 당연하지. 좋지. 야, 나 여기 온 이유가 뭔데? 너희들 만나러 온 거지. 이런 저기서 난 표정을 봤거든요. 어. 좋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심쿵했어요? 뭔가 마지막에 표정이 바뀌었어요. 나는 너네를 만나러 온 거지. 형들 만나러 온 게 아니니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솔직하다. 나? 응. 아, 그래요? 그 바뀐 표정이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엔 장난으로 주고받다가 마지막에선 그거의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성적인 호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계속해서 시그널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보시죠.